진짜 라멘집인가 이게. 맛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라멘이 나왔다. 군밤엔 라멘이 언제나 옳지. 영양과 맛이 가득, 식사 시간을 꽉 채워줄 특별한 라멘들이 나왔습니다. 외로운 미식가 좌영국. 혼밥너 좌영국이에요. 외로움은 맛있는 음식으로 푸는 거죠. 이번에는 라멘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오사카. 아니죠, 구남동이에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등장. 진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제주 닭, 제주 닭육수를 이렇게 끓여서 뭔가 이 뽀얀 이 국물 보세요. 이게 무슨 닭육수야. 고기국수에 그 돼지 사골, 뼈를 우려낸 그 육수의 맛하고 똑같은데요? 깔끔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해요. 국물은 일단 합격. 와. 그리고 위에 올려진 이 닭고기 보세요. 여러분들 닭가슴살 굉장히 뻑뻑한 거 아시죠? 저온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익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뻑뻑한 닭가슴살도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보셨어요? 푸딩! 굉장히 신선한 갈치살, 굉장히 신선한 고등어살, 그만큼 부드러워. 와, 수비드 닭은 일단 통과. 그리고 이곳만의 또 자랑할 점. 자가제면 내가 직접 만들었다. 면을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와. 면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기대로다, 기대로. 저같이 양이 많은 사람들은 한 그릇 더 시켜 먹어야겠다 이러잖아요? 면은 요거 보세요. 면을 넣어줘. 그리고 하나 더 시키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손님. 밥을 말아 드세요. 밥을 줘. 별도의 추가 없이. 이거는 뭐죠? 이제 다른 거. 탄탄맨. 다음 메뉴는 탄탄면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비비듯이. 그렇죠. 이것도 정말 좋네요. 아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고 구수한 향 뒤에 굉장한 향신료가 숨어져 있어요. 지금 뒤에 강한 향신료의 향이 그냥 뻑거니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향신료 중에 팔각, 정향 뭐 이런 굉장한 강한 향을 내는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듯한 느낌?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향신료. 제주닭과 자가제면의 어메이징한 만남!